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1968년 김수환, 그가 강화도에 도착했다. 마산 교구장인 그가 이 섬에 온 이유는 이러했다. 강화도에는 심도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이 있는데 수출도 잘 되어 규모가 나날이 크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은 그야말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는 환경이었다. 사실 심도직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너도 나도 도시로 몰려오던 시절이었다. 땅에서 일군 농작물보다 기계가 찍어내는 공작물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노동력은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부족하여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시절이었다. 일 못하면 버리고 병들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 버리고 버려도 대신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 기업주 입장에서 노동자는 기계보다 하찮은 존재였다. 한 달에 겨우 두 번 쉴 수 있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4시간도 일해요. 그러니까 다 아프죠.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전위는 폐결핵이고.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으니까요.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저희 보고 공장 걸레래요. 노동자, 근로자. 이런 말은 저희에게 사치예요. 대부분이 어린 여공들이었다.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보려고, 어린 동생들 공부라도 시켜보려고, 늙으신 부모님께 도움이라도 되어보려고 일하던 어린 양들이었다. 막대해지려고, 누군가에게 함부로 부려지려고,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도 괜찮아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노동청년회, 줄여서 GOC 회원들을 중심으로 심도직물의 합법적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결론은 노조 간부 해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는 역시 해고. 17명 모두 카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카톨릭 신자는 누구든지 고용하지 않겠대요. 저희 강화분당 주임 신부님은 저희를 지원해줬다고 협박까지 당하고 계세요. 노동자들 부추겨서 공장 문 닫게 됐다고 책임지라고요. 경찰서장도 기업주랑 한통속이 돼가지고 반공법 위반이다 뭐다 하면서 신부님한테 사과하라고 성당에 폭력배까지 보내고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부족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지 않나,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주지 않겠다 하지를 않나, 강화도의 발전을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전 미카엘 신부를 용공분자로 몰고 가기까지 인권 탄압에 종교 탄압이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OC 총재 주교까지 겸임하고 있던 그가 강화도에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당장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밥이 문제였다. 어디 노동자 한 사람의 밥이던가,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 전체의 밥이 끼니가 끊긴 상황이었다. 얘들아, 이거 봐, 쌀이야, 쌀. 강화 성당에 트럭이 도착했다. 전국의 GOC 회원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모은 쌀 17가마니였다. 한 사람당 한 가마니씩 가져가면 될 겁니다. 가족들한테 가져다 주세요. 이 정도면 두세 달은 밥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의 말에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쌀가마니를 얼싸하는 채 눈물만 뚝뚝 목울 때만 꾸역꾸역 거릴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강화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했다. 그리고 강론 시간.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조금 더 일찍 나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지금 여러분은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억눌리고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연약한 소녀 여러분들과 지오스의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위로였다. 세상이 나를 없어도 그만이요 있어도 그만이고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아서 나조차도 정말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난 정말 사람도 아닌가 스스로도 헷갈려서 스스로가 하찮아지는 그때에 그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누구보다 귀한 존재라고. 나의 귀한 자녀가 함부로 대해지는 게 너무나 속상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고 말해주었다. 위로였다. 더없이 큰 위로였다.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지금까지 배우 최재원, 주혜원, 김나라, 남희주, 승주영, 홍여준, 극본의 정영훈, 서희정, 원작 이충렬, 아 김수환, 추기경, 일리, 김영사, 효과 조세연, 음악 김지은, 연출의 유한민, 임지영, 윤기혁, 제작 지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작의 가톨릭평화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